안녕하십니까, 김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제는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일즈 성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라 입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화하는 경향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즉, 내가 이 계약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야만 내 뇌가 활성화되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중요한데 우리의 뇌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절단 물질이 분비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민하라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타적 행동이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행동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뇌과학적으로도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공감은 미러 뉴런, 거울 뉴런에 의해서 촉진되며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신뢰를 형성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더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다시 상기시켜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찾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족시켜주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우리의 기억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상기시키면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그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압박을 활용하라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압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에 임박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여전히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시간의 압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일즈 상황에서도 시간 제한을 활용해서 고객이 빨리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지금 이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라. 내 이익이 돼야 스스로 움직입니다. 2.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민하라.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에 호소하세요. 3. 니즈부터 다시 상기시켜라. 고객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삽니다. 4. 시간의 압박을 활용하라. 시간이라는 제한 조건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클로징 확률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